네,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. MTN 증권부 기자들이 그 기업 현장에 직접 다녀오고 이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시간이지요. 아, 오늘은요, 그간 기업 탐탐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에 가장 먼 곳을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. 항공기 도어 시스템 회사 샘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샘코 항공기 도어 시스템. 뭐, 듣기만 해도 좀 낯설고 생소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회사인가요? 네, 이제 항공기에서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죠. 그래서 네. 바로 항공기 도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샘코라는 회사인데요. 이 항공기 도어 같은 경우는 항공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기압 차이도 견뎌내야 하고 또 불시착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비행기 도어 시스템은 이제 비행기 도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제 샘코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다섯 곳에 불과할 정도로 좀 희귀한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샘코는 러시아 기업 수호이에 이제 그 도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네. 이제 수호이항 매출 비중이 56%가 됩니다. 그 외 미국의 보잉사의 점검 도어 그리고 에어버스에는 화물용 도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항공기 도어 시스템을 만드는 샘코입니다. 어찌 보면 이 모든 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다섯 곳 정도만 생산을 한다. 좋아요. 그럼 샘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. 키워드 보겠습니다. 아, 첫 번째 키워드는 도자기요. 네. 현영 기자는 이 키워드 뽑아주실 때 보면 다 창의력이 참 좋은 것 머리 같아요. 아픕니다. 네. 어떤 이유죠? 네. 그래서 사실 그 앵커님도 뭐 느끼셨겠지만 샘코를 방문하기 전에 제가 그 가졌던 궁금증 네.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문이랑 비행기 문이 크게 다를까? 이런 질문이었었어요. 네.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그 문이면 문이지 왜 도어 시스템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제가 도자기라는 키워드를 꺼낸 이유는 네. 바로 이 항공기 도어를 뭐 기계로 단순히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아, 만들고 있기 거의 때문에. 거의 빚어내는 수준으로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비행기 도어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는 공장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네. 이창우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보시는 거는 이제 항공기 도어인데요. 이게 총 6개. 그러니까 이 6개 세트가 하나의 항공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승객용 문이 4개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화물용 문입니다. 이게 2개가 들어가고요. 그래서 이 하나의 문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무려 10,000개가 넘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도어 시스템입니다.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다 문제를 쓰고 이렇게 됐잖아. 이렇게 하는 게 문이 안 열릴 거 아니에요. 무거우니까. 안 열릴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상황에서도 도어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상공력장치, 이 속에 공유압장치가 들어가 있어요. 유압장치가 커지면서 문이 이렇게 열려버려요. 그래서 가장 핵심 장치가 있는 거예요. 네, 이제 네. 보신 것처럼 이 들어가는 부품의 수급부터 고객사 공급까지 약 두 네.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걸리네요. 네, 치밀한 작업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좀 새로운 비행기 모델에 제품을 공급을 하려면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검증까지 네.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기계가 찍어내는 자동차 문과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는 게 좀 느껴질 건데 네. 왜 도자기라고 표현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는지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쉽게. 네. 그래서 핵심 기술은 아까 이 대표가 말한 저 비상 동력 장치인데 이제 영상이 나올 거예요. 아마 네. 제가 직접 한번 열어봤는데 저 일단 레버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네. 조금 그 뭐랄까 살짝 밀기만 해도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이런 아~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벼웠고요. 네. 그래서 이 비상 동력 장치는 여성 평균 체중과 키 하위 5%인 분들 네. 그러니까 몸무게가 가벼운 여성분들도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. 왜냐하면 비상 착륙 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죠. 그렇죠. 네. 아까 그 제가 도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다섯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이 비상 동력 장치까지 함께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샘코를 포함해서 전 세계 두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전 세계 두 곳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. 그런데 왜 저희가 샘코를 몰랐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 정도고요. 자, 키워드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도자기에 이어서 육하원칙. 아, 기자분이시라 그런지 육하원칙 좋아하시나요? 좀 딱딱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항공기 부품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네. 바로 역추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아.
그래서 어떤 부품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된 건지 이제 꼭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네.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샘코가 생산하는 모든 부품마다 품질 보증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. 네, 또 영상으로 나올 텐데 이제 네. 보시는 영상이 이제 그 항공기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 보이시죠? 서류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요. 그래요? 저게 바로 품질 보증서인데요. 이제 제품의 생산 제품 번호부터 생산 시점, 관리자, 작업 순서 등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작성됩니다. 그리고 이 품질 보증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요. 네. 이제 또 아마 영상이 나올 텐데 이제 이 그 저 규격에 맞게 저게 보시면은 각 부품들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제 각 부품들이 공정 설계에 맞게 제작이 됐는지, 저 강도는 어떤지, 다른 부품과 합쳐졌을 때 오차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사를 마친 뒤에 네. 최종 조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항공기 도어 시스템의 어떤 사업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. 이제 포인트는 샘코 같은 경우에 단순 수주를 받는 그 다른 부품사들과 달리 해외 고객사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. 공정 설계부터 이제 제품 검증 능력까지 다 갖췄다는 게 그 투자 포인트이십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바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지만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이유이기도 한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한 곳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보일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의 성장세라든지 매출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내가 시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일반으로 가면은 일반 물품하고 같이 비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, 어떤 외골수로 가는 부분은 특수성을 알리려면은 기술 상장으로 가는 게 맞다. 이렇게 봅니다. 네, 전 세계에서 딱 두 곳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샘코다.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가는 이 기술력만큼 따라가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에요. 여전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YZFN에 따르면은 그 증권가에서 보는 올해 샘코의 예상 단기 순이익은 26억 원인데요. 네. 지난해보다 30%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한 22배 정도 됩니다. 네. 상장 당시에 비교 기업으로 선정됐던 저 아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6배 정도를 받고 있고 물론 주가 수익 비율만 보면 샘코가 낮긴 한데 네. 뭐 아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10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샘코보가 좀 규모가 큰 회사라는 점 좀 비교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. 네. 항공기 부품 업종이 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타 업종보다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항공기 부품사들도 한 5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비교하면 샘코의 주가는 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좀 이 원인이 뭘까 분석이 나오는 게 이 샘코는 이 공급가 측정 자체를 조금 생소한 방식으로 한 데다가 이 샘코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모가를 측정해서 증시에 입성한 하이즈 항공의 주가가 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네. 점이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상장 후에 그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. 실제로 산업은행이 이 샘코가 지난 9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 이후 한 달 동안 이제 보유 지분 13만 6,400주가량을 전량 장내 매도를 했고 사는 캐피탈도 지금 보유 주식 중 절반을 판 상황입니다. 네. 이렇게 뭐 기술력을 갖추고 좋은 회사가 주가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아쉽습니다. 아, 뭐 앞으로 이 투자자 혹은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실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할 텐데요. 키워드 한번 열어보죠.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. 장거리 비행이요. 예.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?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조금 하여튼 그 뭐지 네. 사실 그 투자에 나서시기 전에 그 제가 항공기 업종 장비 업종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꼽아본 키워드인데요. 이 항공기 부품을 한번 계약을 하면은 짧아야 5년, 보통 10년에서 20년 동안 이 수주가 진행이 됩니다. 계약 네. 기간 상당히 긴 편이죠. 높은 기술력과 검증력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그 고객사로부터 제품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인데요. 네. 또 반대로 말해서 좀 단기간에 막 수주가 급증하면서 막 영업이익률이 막 30% 40% 이런 폭발적인 수익성은 조금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 역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또 강조한 부분이 뭐였냐면 네. 이제 샘코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길게 실적을 유지한 실적을 내는 회사가 회사의 전체적인 큰 방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주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네.
그래 계약한다는 소리는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는 안 주겠죠. 상식적으로. 그 대신 그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겠죠. 그러니까 일반 산업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. 일반 산업은 수주 입찰,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끝! 이래야 되잖아. 이건 한번 개발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10년, 20년 가는 거예요. 계약이. 네, 어찌 보면 기술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계속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아, 하지만 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또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.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수주나 모멘텀이 있을까요? 네, 상장 후에 또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지난 9월에는 미국 스피리사와 약 31억 원 규모의 그 비상 탈출도 계약을 체결했고, 지난달부터는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인 A350에 들어가는 승객용 도어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장도 신설하고 있는데, 이제 제가 다녀온 저 공장 부지가 현재 4,000평 정도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수주량 대응을 위해서 이제 산천에 5,500평 규모의 제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. 회사 측은 이번 증설로 그 생산량이 2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샘코 항공기 도어 시스템 업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봤습니다.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됐고요.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한 번쯤 관심 가지고 흐름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